그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원회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니까 보편 기본소득은 토지 이익 배당과 탄소 배당을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당, 사람들은 보통 세금은 내는 걸로 생각하고 배당은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당이 지금 그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지금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아, 이거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하셔야죠. 30초. 제가 주도권인데 왜 그 답변에, 질문에 답변하세요? 규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답변은 제가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제가 답할 때는 저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아까 물어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규칙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 후보님. 네, 제가 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시간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다 가서 못하게 됐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한 거 답변해 주세요. 자,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의힘의 정책이면 다 나쁘고 민주당의 정책이면 다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다 그쪽 따라 하냐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얘기예요. 부동산 정책이 일단 듣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가능하면 제가 답변 드릴 때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보통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는데 토지 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라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겁니다. 네, 그 토지 배당은 토지 저 국토 보유세고 탄소 배당은 탄소세 맞죠? 네? 탄소 배당은 이제 네, 탄소에 대한 좀 부담금을...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 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 배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 저는 이렇게 눈가림으로 국민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당당하게 세금 요구하실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심상정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사용했습니다.